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고도의 평발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고도의 평발. 전자에서 아니 강 교수는 평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료 안 한다고 안 해도 될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닙니다. 고도의 평발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도의 평발이고 다시 고도의 평발이라고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도의 평발입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미 그분들은 깔창이니 뭐니 다 해보고 오셨어요. 5년, 10년 깔창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기 때부터. 깔창이 다 이제 납작해졌어. 깔창도 보통 한 1년, 짧게는 1년 또는 길게는 2년마다 이렇게 갈아야 되거든요. 아기 때는 도자기가 이제 발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깔창을 좀더 변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평발에 대한 증상,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어쩔 때 치료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평발인 분들이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발바닥이 조금 더 남들보다 쉽게 피로하고 아파요. 왜냐면 족저근막의 기능도 좀 떨어지고 발 모양도 약간 틀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평발에 의한 증상 중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증상은 아니에요. 아니 좀 쉬면 되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깔창하면 그 피로도는 확 줄어요. 깔창 몇 주, 뭐 1, 2, 3주 하면 확 줄었다가 비상적인 생활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심하지 않은데 계속 심해지잖아요. 평발이 계속 심해지고 평발에 의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 부주상골 있는 데가 아파요. 부주상골 발이죠 발. 여기 발에 내치게 뼈가 볼록 튀어나와요. 왜냐면 발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발등이 이제 발등. 발이 평발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튀어나와요. 또 하나, 평발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주상골이 좀더 많아요. 부주상골 때문에 평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발이 생기면서 부주상골이 같이 생기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전후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부주상골 있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평발인 분이 더. 거기에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저기.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돼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니까 발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여기. 네, 깔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창을 이렇게 싹 받쳐주면, 깔창을 받쳐주면 이렇게 있던 발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덜 아픈 거지, 상대적으로. 교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아프면 어떻게 된다? 그럼, 빼면 된다. 왜? 깔창 그거 발바닥 딱딱하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적응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 평생 차고 다닐 수는 없죠. 예. 근데 이것도 평발의 통증 중에서 그렇게 심각한 통증은 아니에요. 심각한 통증, 이거보다 오히려 빈도수가 아니, 빈도수라든가 환자분들이 심각해 하는 건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기는 부주상골 있는 부위의 통증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아프면 쉬면 되니까. 그런데 환자분들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평발의 증상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누가? 본인은 몰라요. 가족이. 걷는 게 이상하다 그래요, 걷는 게. 신발을 신을 때 뒤축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걷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이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바깥쪽에 달렸는데 신발 뒤축이. 보면, 이게 신발이죠? 보면은 신발 뒤축이 살짝 바깥쪽에 달려요, 뒤에랑. 근데 이제 여기가 안쪽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경우, 신발이. 그러면,
걷는데 뒷굽 뒤에서 보면 신발이 틀어져 있어요. 발이 틀어져. 왜? 평발이 되면 뒤꿈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꾸 이렇게 외발이 돼요. 이렇게 앞쪽은 바깥으로 들어가고 뒤쪽은 또 바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매우 심한 평발입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어디가? 발이? 마음이. 그래서 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도 깔창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의 교정을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할 수는 있어요. 교정은 절대 안 돼요. 교정은 수술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교정은. 그래서 뒤꿈치를 딱 걷죠. 우리가 딱 걸을 때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이게 안쪽, 바깥쪽, 바깥쪽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발이 틀어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얘를 이쪽을 좀 높이면 되겠네.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이쪽이 아니라 내 쪽, 이쪽에. 그래서 쐐기형, 여기는 쐐기형으로 받쳐지고 여기 안쪽에 세로공을 높여주고. 그래서 평발의 깔창은 심하면 심할수록 평발까지 뒤꿈치는 바깥쪽 안쪽이라고 하면 안쪽을 살짝 높여줘요. 쐐기형이라고. 쐐기형. 그러면서 내측 세로공은 높여줘요. 높여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뒤꿈치는 안쪽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고 깔창을 신었을 때, 그리고 이 세로공은 높여진다고 그랬죠. 높여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세로공이 높여지면 발이 이렇게 틀어져 있던 게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깔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로공을 높이려면 얘가 푹신푹신해야 돼요? 아니죠. 약간 좀 딱딱해야 돼요. 딱딱해서 싹 높여줘야 발이 교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30년을 해도 교정은 안 돼요. 빼면 다시 병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깔창은 증상치료라는 거예요. 증상치료. 이제 그거를,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하는 분들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분들은 평생을 차라고 하시는 거고요. 평생을 차라고 하시는 거고. 예. 몇몇 저희들처럼 그게 아니라 깔창을 증상 있을 때만 하고 증상 좋아지면 빼세요 하는 분들은 이런 깔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조금씩 틀려요. 예. 뭐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의사 선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맞췄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딱딱하다 그랬죠. 여기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근데 딱딱한 게 맞추다가 잘못 맞춰서 살짝 올라왔네. 무슨 문제였냐면 이 딱딱한 플라스틱 깔창이 얘를 눌러요. 얘를 어디 부주상골 튀어나온 데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해결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하건 아니면 요즘 이런 깔창만 전문적으로 되게 비싸게 파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그 깔창으로 암도 치료할 수 있을 듯한 저 디스크도 치료할 수 있을 듯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서 파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맞추고 나서 꼭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언제? 바로가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왜? 보통 깔창을 하면 적응 기간이 짧게는 1주에서 2주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불편해요. 이걸 내가 씨 욕은 아니고 아이씨 이걸 내가 해야 돼? 불편한데 근데 1, 2주 지나면 할만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덜 아파. 그러면 이제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딱딱한 게 받쳐 있다 보니까 그냥 좀 불편은 하긴 해. 왜? 신발도 또 제한이 있어요. 네. 내가 이쁜 걸 마음대로 신지를 못해. 그런 걸 감수하고 나는 통증 조절이 되니까 이게 낫겠다 그러면 깔창을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잠깐 신으면 통증은 조절해서 좋은데 나는 더 불편해. 불편함의 수치라든가 불편함, 약간 답답함의 비중이 더 크면 깔창을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주의 적응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파. 자꾸 아파. 어디가? 여기가. 여기가. 깔창을 해서 맞췄는데 얘를 너무 너무 위에까지 올라와서 얘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럼 거기를 깎아줘야 돼요. 거기를 깎아줘야 거기 눌리는 게안 아파요. 근데 거기 계속 아픈데 확인도 안 하고 원래 처음에 적응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치부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꼭 그거는 확인해서 그분을 깎으면 훨씬 더 편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1, 2주 이내에 불편하고 아프다 그러면 아 원래 그런 거라고 이런 분들 많은데 2주 이상 지나고 한달 이상 지났는데 이 부분이 아프다. 꼭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부 중등도 그리고 심한 고도의 평발 환자에서 통증이 있다. 그 어디에 요 부위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지치게 들어서 그러면 그런 보정용 깔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정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뭐 성차별이라고 하냐?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여성분들이 이제 코르셋 이제 허리 짤뚝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중세 때 요즘에도 좀 그런 보정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조이는 스타킹 아니 뭐지? 뭐 스타킹 아니고 하여튼 내복? 속옷을 입잖아요. 배좀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거. 그걸 한다고 해서 뱃살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할 때는 체형이 딱 잡히죠. 보정이 되죠. 보정입니다. 보정. 하는 순간. 깔창도 그래요. 보정이에요. 보정을 통해서 통증을 조정하는 거고 이 이제 여성용 내복 조이는 거는 보정을 통해서 외형을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교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발바닥 뭐 아플 수 있지.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아플 수 있지. 그것도 이렇게 평발에 중요한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심각한 고통은 아니에요. 뒤꿈치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의사도 아 몸이 아픈 거 아니니까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마음의 고통도 엄청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한 방에 보내드리는 통증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서양 분들은 좀더 많은데. 이 발이죠. 이게 바깥쪽인데 새끼 발가락 바깥쪽 복숭뼈. 평발이 진짜 심해지면 여기가 아파요. 비골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구축에 의한 통증도 있고요, 부분 파열에 의한 통증도 있고요. 여기에서 평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반되는 걸 진행하면서 나중에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데 중년, 중장년, 청년, 중장년쯤 되면 여기에 관절염이 생겨요. 매우 심한 경우 다 그런 건 아닌데 비골근에 의한 통증, 관절염의 통증, 관절염에 의한 통증, 관절의 충돌에 의한 통증이 생깁니다. 물론 젊었을 때 생기고요. 이게 평발이 매우 심한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 소소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발부는 선생님들은 얘기를 해요. 평발인데요? 어디가 아파요? 발바닥이 오래 걸으면 아파요. 아, 저도 아파요. 오래 걸으면 아프기 전까지만 걸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평발인데 여기가 아파요. 부주상골 통증일 수도 있고 그냥 평발이 조금 진행돼서 그런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깔창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무성의하게. 어디가 아파요? 아픈 거는 아닌데 자꾸 발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깔창 하시든지.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심각해집니다. CT 찍어보죠. 둥둥둥 그러면서 수술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단계입니다. 발도 교정을 하고 여기 통증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은 수술을 할 수가 있겠네요 라고. 수술은 또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뼈를 깎고 힘줄을 늘리고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전문적인 거여서 다른 편에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평발 편에서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는데 평발인 분들이 계속 진행하게 만드는 세월 하루 이틀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진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킬레스건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아킬레스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킬레스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자꾸 하셔야 되고 그러면 평발이 얼마나 빨리 뭐 관절염을 진행하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평발은 발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때는 다 평발이었다가 2세, 3세, 5세 정도 되면 생기기 시작하겠다가 7세, 8세, 9세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된다고 그랬죠. 성장 어른처럼. 근데 이 과정에서 발달이 좀 덜 된 거죠. 그게 이제 평발인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서서 이렇게 평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평발이 경도에 있다가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어렸을 때 5세, 6세, 7세 또는 10세, 11세 그때 남들 평발보다 매우 매우 심한 평발인 친구들은 수직거골 아니면은 경사격골인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랬죠. 그런 친구들은 물론 이제 신경계 질환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주의해서 하는데 그 친구들이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깔창을 할 수가 있고 젊은 나이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요기 통증도 있고 뒤꿈치에 마음 아픈 통증도 있고 바깥쪽에 통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전형적인 매우 심한 평발에서의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환자분들은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비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을 1000명을 뽑아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150명은 평발이에요. 15% 정도는 평발입니다. 1000명 중에 150명이 평발인데 그 150명 중에서 경도의 평발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등도 고도의 평발이 한 50명도 채 안 돼요. 100명 경도가 100명이 넘고 오히려 고도의 평발이 그 150명 중에 한 5% 될까요? 3% 5% 한 5명? 5%면 7명이고 3%면 5명 정도 되겠네요. 3.3%면 그 정도 돼요. 1000명 중에 일반 사람 1000명 중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고도의 평발은 한 3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1명 될까 말까요? 다시 정리할까요? 1000명 중에 평발은 옆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1000명 중에 평발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한 15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1명도 안 돼요. 1명도. 150명의 평발 중에서 깔창이 필요하신 분들도 반에 반도 안 돼요. 예, 경도의 평발은 그냥 질환이 아니라 정상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원이 보니까
난 남들보다 조금 평범해요. 나도 좀 평범한 줄 알고 있었어. 그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나중에 큰일 난다고 깔창해서 교정해야 된다고. 그때는 이제 환자의 선택입니다. 그 말을 따르실지 아니면 아좀더 지켜보시지요 하면서 거부를 하실지.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이 불편한 적이 없는데 우연히 발견된 거잖아요. 엑스레이 다른 것 때문에 찍으면서. 우연히 발견된 질환들은 나한테는 질환은 아니고 그냥 쭉 그대로 유지되는 무증상의 정상 변이일 수 있다는 거. 암하고는 틀려요. 암은 그냥 내비두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평발은 그렇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중등도 이상의 평발이 필요한 경우에 평발 치료 방법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라고 사실 설명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평발, 뭐지, 깔창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아, 그리고 수술한 환자들 딱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음에 언제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역할을 해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 그때는, 자, 과연, 평발인 분들의 수술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수술인가, 뭐, 쉬운 수술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앞선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제목을 뭐라고 그러지? 감사합니다.